자, 3부 시작입니다. 자, 정형이 눈물 얻었어요. 알베이? 바울 던전에 있던 큰 싸움의 잔재가. 아, 잠깐, 북은 뭐야? 북은 아니야, 북은 안 돼. 자, 알베이 던전으로 옮겨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크나이트의 갑옷 조각. 가자. 자, 알베이 던전 통행증을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가야겠죠, 이제 또? 이놈이고 저놈이고 모두 너를 무시하지 않아? 맞아!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나 무시해. 나쁜 놈들. 어서 나와 한 몸이 되자. 이놈이? 더 강해지고 싶지? 이놈이? 나와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어. 이놈이? 내 힘을 빌려줄게. 너를 드래곤과 함께 가둬둔 여신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그건 좀 그래. 잠깐만, 마음이 흔들린다. 잠깐만, 그건 좀 그래. 나를 드래곤과 함께 가둬놓은 여신에게. 아, 시청하겠습니다. 소중한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마워요. 그래, 복수하고 싶어. 복수하고 싶어. 혹하게 하는 그 발언? 아니죠. 혹하게 하는 발언은 그 발언이죠. 라비던전의 서큐버스. 라비던전의 서큐버스를. 네, 엄청난 발언이었죠. 위험한 발언. 그 발언. 라비던전의 서큐버스를. 위험한 발언이죠. 안 죽었다. 하지만 여러분, 유혹에 져선 안 됩니다. 원래 저런 녀석 치고는 뒤가 구리지 않은 녀석이 없다고요. 안녕하세요. 뭐야, 터미널? 그 유혹 내가 받아들이마. 안 돼, 아저씨. 유혹에 져선 안 돼. 아저씨, 복수보다 다른 거에 지금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른 거에 혹한 것 같은데, 지금. 기분 탓이 아니라고요? 기분 탓이어야죠. 드디어. 자, 알베이 던전에 들어가랍니다. 가자, 디지몬 세계로! 여기가 디지몬 세계? 으악! 글라스 기브넨이다! 글라스 기브넨이야!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방법 뭐냐고요? 이미 여기까지 진행한 사람이라면은 다 알지 않을까? 여기서 죽으면 나와 뭐 쓰냐고요? 몰라요. 아니! 아니! 저 세상에 사람이? 말이 없네. 이 던전은 당신 혹은 당신의 파티가 만든 던전입니다. 알페이. 이곳에 다크나이트의 세 번째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내가 혼자 게임하다가 찾아내는 거 있거든요? 잘 봐. 봐봐. 촉! 촉! 어 뭐야 저번에 탔는데? 저기서 탔는데? 왜 안 타지 이번에? 저번에는 촉촉 한 다음에 바로 R 누르니까 탔거든요? 뭐 왜 안 돼? 어 뭐야 말아. 이거다. 반짝여봐. 저거구나. 아니었다. 안녕 베어울프. 상자 없네요. 와우 2층짜리 던전이네. 색이 바뀌었어요.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만원 단위로 채우자. 아 만원 단위로 채우자 하시면서 5천냥을 아 감사합니다 리가또 한번 아와요. 저다. 이거다. 빠세이. 사실 봤습니다. 강해질 수 있어. 에린을 위하여.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이 에린이 어떻게 되든 나의 알바 아니거든요. 어차피 에린의 딱히 뭐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여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NPC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 다크나이트가 돼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간직게 걸어가기. 이곳인가? 블랙 위자드. 기다리고 있었다. 암흑의 갑옷을 담아낸 자가 바로 내 녀석이냐. 놀랄 것도 없지. 갑옷의 조각들은 목소리는 내게도 뚜렷이 들렸으니까
네가 가진 갑옷의 조각은 본 뒤 우리 보호를 거 돌려받으라는 명을 받고 이곳으로 왔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지. 이미 내가 가진 갑옷 조각들은 서로 융합해서 갑옷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을 터. 게다가 보어루에게 아붕의 갑옷은 얼마든지 있다. 어떠냐? 네가 원한다면... 실핀으로 잡아서 캐릭터 안 조정 큐큐큐큐. 신중용. 그 갑옷을 원한다면 그 갑옷을 내게 주겠다. 그 갑옷을 입어라. 나의 주인이 되어다오 한량배. 조금만 더 있으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갑옷의 소리가 들리느냐? 이미 갑옷도 너를 주인으로 선택한 것 같군. 그래, 갑옷에 암흑의 갑옷을 입고 너를 우습게 보던 여신과 그의 추종자 팔라딘을 쓸어버려라. 팔라딘을 쓰러뜨릴 때마다 너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역시 팔라딘인 자에겐 선택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서두를 필요도, 거부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도갈에게 이야기하면 이곳 알베이 던전에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갑옷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좋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만 선택은 너의 몫이다. 고통합니다. 좀 하는 거냐고요? 네. 타르라크에게 갑옷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안 돼. 안 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타르라크 쥥. 타르라크 쥐왕. 조금 문제가 있군요. 갑옷이 한량비 씨에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갑옷을 잊지 말아주세요. 곧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쿠링. 이대로라면 멀지 않아 곧 입을 수 있게 될 것만 같다. 나네요. 안 돼! 아저씨, 곰 내면 어떡해! 자, 뭐, 정찰병 구출 미션이나 좀 하고 있을까요? 곰라크 우엉 멍. 자, 투데이 미션 아직 안 하신 분 같이 하실? 같이 하실 분 적어도 두 명인데. 아무나 빨리 와요. 적어도 두 명이야.
아무나 빨리! 한 명만 와, 한 명만! 올 사람이 없네? 안 되겠다. 썩개가 어디에요? 여기요? 여기 뉴트요. 빨리 들어와, 빨리. 가자, 가자. 뭐하는 퀘스트예요 근데 이거?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잭가 어렵던데. 자, 저는 지금 다른 한편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겁니다. 얍! 주황색! 뮤트입니다, 뮤트. 몹이 왜 안 나와? 버그야? 돌아가, 나 떨어졌죠? 무기 바꿔야겠다. 내 주무기로 바꾼다. 데미지가 급상승합니다. 사이드 무기와 주무기의 차이점이죠. 이거 깰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정제 크리스탈 판다. 아, 이쁘다. 그래, 그쪽을 맡아. 내가 이쪽을 맡을게. 무료 이전도 해줬었어 옛날에. 서버 이전 얘기하는 거지? 마싯? 머싯이 아니라? 그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조심하세요. 예. 그 아다르고 어다러요. 예. 얍. 아 마인이나 심어야지. 스파이더 마인 아이스 마인. 내가 마방진을 만들었어. 안 된다 이놈들아! 님 예 힐 예 예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활 들어야겠다. 힐링도 없어요. 그런 쓸모없는 기술 안 배웁니다. 어빌 딸린데 뭘 배워.
이게 더 느린 느낌이죠? 그냥 이거 써야겠다. 0번이요? 0번? 아 이거 아 힐링이네? 어 그러네? 나 배웠네? 언제 배웠지? 수양 실화냐? 내가 연금술사 상대하지. 철업! 철업! 이게 요번에 생긴 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딜이 의외라고요? 뭐가 의외야? 과분한 무기라뇨. 제가 애정을 갖고 만든 무기인데 제 누랩이요 838입니다 838이요 나 때도 워리어를 잡지. 야, 이 마법사가 졸라 세네. 아, 나 마법사나 할까? 왜 이렇게 세? 마법사가 갑인데. 저를 버리고 가버렸기. 아니에요. 예, 버리다니요. 이야기가 너무 늦었을 뿐이야. 내가 마무리하지! 초록! 울지 말아요. 아직은 안 돼요. 아니 근데 법사 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 보여.
냥. 난 너무 강하잖아. 얘 멀리 있으면 천천히 때리고 가까이 있으면 빨리 때려요. 뭘 잡아서 집에 가지고 와요. 제 딸내미입니다. 왜 초록이죠? 그냥 초록 같은 느낌 아니에요? 초록 차랑차랑 이런 느낌 아니에요? 수진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 있어요. 시청자 중에 괴수가 있어요. 슉. 챙챙. 요건 초록. 요건 피슉. 이런 느낌? 초록과 피슉의 느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감성을.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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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촨!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니 이 녀석 내가 파이어볼에서 살려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넌 죽었다. 초락 트윙 초록. 오케이. 올 1랭을 찍어야 뉴비를 벗어난다는 그 게임이라고요? 아닙니다. 백한양을 보세요. 벌써 뉴비를 벗어났잖아요. 그 누구도 나에게 뉴비라고 할 수 없을 거야. 너무 강하거든. 뉴비네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이분이 완드 들고 지금 마법 쓰고 있으니까 나도 완드 들고 뭐 좀 보여줄게요.
또 제가 또 법사 아닙니까? 예. 몽크다 이 자식아. 전투법사 이 자식아. 법사 이 자식아. 텔레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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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이 자식아. 법사. 텔레포터. 텔레포터. 텔레포터 이 자식아. 텔레포터다 이 자식아. 자식아 말이야. 스매시. 윈드미러. 포터. 스매시 빵. 오케이 좋아. 법사의 전투다 이 자식아. 좋아 법사 나왔다. 뭐 왜 뭐 뭐 왜 뭐 뭐, 쯔퀸. 언제 끝나지? 이벤트 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숨기 욕조예요. 맞아 간달프도 힘법사잖아. 이번 던전 보상인가? 개이득이다. 이번 던전 보상인가 봐. 버프요? 버프 같은 게 없는데. 자, 봐봐. 원, 투, 찌르고, 원, 찌르고, 입딜. 전 절대 맞지 않은 최고의 한방이지. 풍영화 같은 거요. 악기가 있어야 돼. 어, 뭐야, 끝이야?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덩커 할아버지가 찾죠? 갑시다. 채널부터 바꾸고. 팔아요? 그거 나중에 할 거예요. 어이, 천의 다크나이트 갑옷을. 문제로다. 메이븐 사제에게 한번 가보시게. 이걸 가져가게나. 갑옷이 자꾸 유혹한다면 도서관에서 사용해보게. 어? 뭔 뭐야 이건? 뚱보새의 깃털로 보인다. 갑옷의 유혹이 너무 강할 경우에 도서관의 이 깃털을 사용해. 오케이.
이거 다른 집의 이벤트잖아 이거는. 타르라크에게 가보시오. 자, 여명의 포션을 얻었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구원은 곧 힘으로 증명된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 머지않아 선택된 자들은 그분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뭐래? 자, 저거는 다른 퀘스트 상실감 그건가봐요. 뭐 그건 그거고 저는 드루이드한테 가겠습니다. 나는 스킬 많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여명의 포션. 안돼, 지금 뭐하는 거야?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기억해도 넌 더 이상 이전의 네가 아니야. 뭐야, 끝이야? 사라졌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갑옷 도둑 맞고 끝이야? 왜 이렇게 허무해? 자, 학교 도서관에서 사용하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뭐야 이건? 힘내 아일리스. 뭐지 이거? 무지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건가? 던컨? 헐 미친. 뭔 얘기야 이건? 와.
던컨 아저씨한테 저런 스토리가 있었어? 자,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다크나이트 이야기. 뭔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바랬건만, 네. 뭔가 허무하게 끝났어요. 예. 네. 뭐 하나의 사이드 스토리로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 말하는 거 봐. 물리적인 힘은 팔라딘보다 훨씬 강할지 모르지. 그 힘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 생각해보게. 힘을 가지려는 욕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있기 때문인 건지. 팔라딘이 되고 나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실망할 수도 있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야. 팔라딘은 그저 선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니까. 자신이 강하고자 했던 진정한 목적을 잃는다면 아무리 팔라딘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네. 그건 다크나이트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그 뒤에 남는 건 슬픔 외에는 없다네. 와, 말하는 거 봐. 야씨, 이 파랑새가 아까 그 뭐냐, 아일리스인가? 걔 어깨에 올려져 있던 그 새인가 봐요. 예. 얘가 그 새인가 봐. 그 덩컨이 와서 기르는 거지. 걔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나 그 스토리도 약간 궁금한데? 나 오히려 지금 메인 스토리보다 그 스토리가 약간 더 궁금한데, 지금?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는 이렇게 다크나이트를 클리어 했고요. 우와, 뭐야. 와, 코스프레 봐. 자, 어쨌든 저희는 퀘스트를 완료했고요. 팔라딘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메인 스토리는 또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되겠죠. 다음 주에 또 현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